예,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집안은 따뜻하고요. 요즘 인사가 니네 집에 따뜻하니? 그 인사가 돼버렸어. 예, 예, 혹한이 오기 전에 보일러를 한번 고쳤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난방비 많이 올랐을 텐데. 그렇죠. 아, 자, 오늘 빅데이터로 오는 민심의 소리. 아르고스부터 먼저 보실 거죠? 예, 예. 네, 좀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아르고스. 네. 이, 위에 이제 저쪽 아, 보이시죠? 2천, 아, 저 200만 건 뉴스맨 소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일주일 동안 탱크 지원 이거는 이제 우크라 전쟁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예. 3위에 랭크됐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네. 10개도 네. 굉장히 한쪽으로 이제 막 쏠려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예, 예, 언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예. 진짜 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대재해법이 이렇게 네. 올라왔는데 네. 그 밑에 보시면 이슈 히스토리라고 해서요. 아, 이슈 히스토리. 예, 예. 국회 도서관 아르고스에서 이제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히스토리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이태원 참사에도 중대재해법 뭐 중대 시민재해 네. 관련해서 이제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이제 중대재해법이 이게 이제 기소는 되더라도 지금까지 뭐 처벌된 예. 판례가 없고 그래서 뭐 중대재해법 자체가 이제 식물 상태에 있다. 적용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보시면은 관심이 많네요. 예, 예, 식물 국민들이. 상태에 있다. 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 넘어가주시면. 생명과 안전에 상당히 예, 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예, 예. 관심 많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뭐 대단하게 역할을 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게 식물 상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넘어가 주시면은 네. 그래서 이게 넘어가 주시면은 예. 이렇게 이슈가 이제 어떻게 언급량 추이가 언급량 추이인데요. 여기에 지금 266건으로 언급이 됐는데도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0월 12일 여기 27일 사이 이게 이제 작년 10월 15일 정도에 SPC 공장에서 예, 청년 그 노동자가 빨리 들어가서 안타깝게도 새벽까지 철야 근무를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와 같이 중대재해법은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슈가 꾸준히 과거에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없었으니까 이슈가 없다가 갑자기 확 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은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다. 아,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법을 가지고 처벌받은 경우도 없고 해서 과연 1년 동안 이 법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좀 뭡니까 비판적인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사문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이제 연관어를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처벌이라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뭐 이렇게만 보면은 뭐 책임자를 현장에서 처벌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콘텐츠는 전반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뜬 거군요. 예예. 예. 사망자가 나오고 그런데도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있는데도 처벌은 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과연 이게 이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처벌이 없이 더 좋게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안 된다면 누군가 이제 잘못이 있다면 그 처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우리가 예, 데이터를 예.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비커인스 하루 네. 입니다. 아, 이거 어제 네. 어제 하루죠? 예. 0시부터 23시 30분까지 네. 예. 네.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많죠. 네. 여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인물에서 윤석열, 이재명, 그다음에 추경호, 나경원이 사실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는 작고 큰 그러니까 그 기사 내에서 아주 네. 핵심적인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뭐 언급이 됐다고 한다면 네. 이 추경호, 나경원 이런 분들이 이제 언급이 된다라는 거는 이 내용이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들은 뭐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 이런 내용들이 많고 역시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미국 지역적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경호하고 나경원에 대해서 뉴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획재정부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 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그런 내용 많이 있었습니다. 300억 달러. 관련해서 굉장히 대박이 났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뭐 MOU 맺었다는 예, 예, TV에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보니까 추경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언급량을 네. 보시면은 네. 언급량 잠깐 보실까요? 예예. 예.
언급량 보시면 이렇게 인물에서 윤석열 지금 지난주에는 막 400몇십 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추경호 110건으로 확 뛰면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이재명이 좀 줄었습니다. 나경원도 83이면 적지 않죠.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예, 예. 한번 넘어가 보셔서요. 네. 넘어가 보셔서 추경호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보면 예, 추경호. 예. 난방비 화들짝. 아, 이거구나. 예, 이게 있습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뭐 부동산 시장을 좀 뭐랄까 활성화하고자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난방비 화들짝 요구하고요. 지난 4분기 역성장.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수출 소비 투자 트리플 합. 그러니까 지금 이 난방비와 지금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은 300억 달러 그거보다 더 덮어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외교 행보로서 가져왔던 300억 달러 이게 정말로 국민 다수에게 선물 보따리가 되느냐? 아니라는 않고, 거지. 그렇죠. 난방비가 폭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예, 기획재정부 추경호 예, 부총리와 관련된 내용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뭐 대처하는 거 보면 그냥 건성건성인 것 같아. 조금 더 뭐 취약 지원계층에 좀 매너 좀 그렇죠. 맞춰주겠다는 정도 수준인 거고. 그렇죠. 그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그게 미봉책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지난 정부 탓. 요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무책임한 거지 아주. 예, 예. 그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 지적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근데 근거나 이게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남탓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번 정부 사실은 아니 6.25 끝난 지가 언젠데 뭐 전쟁 폐허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선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고 이제 네. 조금 지나면은 이제 1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지난 정부 언제든지 모든 정부는 지난 정부의 그 뭐 성과와 한계를 뭐 토대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난방비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전쟁 탓을 하면 그게 맞을지는 모르는데 지난 정부 탓이 맞는지 저는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정기조를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게 에너지와 관련된 지난 정부 탓은 별로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더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고작 하는 게 이제 지난 정부 탓이냐 이렇게밖에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뭐 기조를 좀 바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 바꿀 거예요 아마. 안 바꾸게 되나요? 그러면은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굉장히 하방 압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뭐 근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근거가 있으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탈원전을 했다 그러는데 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한 적이 없어 실제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느낌에는 그 전에 보수 정부 10년 동안 그 뭡니까 그 탄소 저감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탈탄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맞아요. 서방 선진국들이 우리 그 정부에게 이제 지난 정부에 좀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탈원전을 급속하게 가져가면 사실은 열병합 발전소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탈탄소 정책을 못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아마 톤 다운되고 조절됐던 걸로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그러면 굉장히 빠른 스텝으로 탈원전을 갖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었던 거 전혀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힘의 관계라든지 이게 뭡니까 넷제로 2050 뭐 이런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탈원전을 빨리 가져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만약에 탓을 한다. 이거는 약간 좀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거는 근거 부족으로 나중에 뭐 역효과가 커요. 아니 지네들이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를 그 뭡니까 전쟁 탓을 한다든가 이게 좀 나은 논리인데 왜 탈원전 탓을 하느냐 이거는 약간 좀 그 좀 잘못 짚지 않았느냐 이번 그 기조를 지금 이번 정부가 또 정부 여당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 이게 가장 문제 뉴스 굉장히 예 세죠. 저는 이거하고 요 역성장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 두 개가 아마 추경호 장관 그래서 추경호가 많이 나온 거예요. 예예
이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300억 달러는 아주 나중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성과로 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이것도 탓이냐 수출 부진 탓. 탓 정권이야 탓 정권. 아, 예. 윤탓 정권. 네. 아 그렇습니까? 윤탓. 예. 남탓 정권. 남탓. 예, 남탓. 예. 다음 자료 다음은 볼까요? 이제 나경원인데 뭐 이거는 아, 나경원이 예. 나경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과연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갔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참석한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정치 공학적인 측면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당의 어떤 당내 민주주의의 뭐 어떤 고도화, 당내 민주주의 내면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전 그래서 이게 아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보도 더 안 좋게 비춰진다. 대통령의 전당대회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 거침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이 경선 이런 문제들이 왜 아무도 좀 민주주의의 내면화, 민주주의를 더 공고화해야 된다. 당내 민주주의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또 가거든. 예,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행보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정당 정치 파괴 이건. 그래서 완전히. 저는 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가 파괴되면 예. 국회 의회주의도 파괴되는 거니 바로 국회라는 건 정당의 기반에 사는 거니까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회에서 협상과 타협과 설득이 안 돼요 아예. 왜냐하면 말입니다. 자기 똘마니가 딱 있으니까 예. 대통령 똘마니가 당 대표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윤석열 저 대통령 그 예전에 이제 그 검찰총장이 될 때 네. 나경원 당시에 이제 야당 그 원내대표가 굉장히 비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됐을 때 아 이거는 완전히 그 정치 보복을 위해서 저런 사람이 되느냐 막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가 막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인사청문회에서요. 그거 나경원이 아웃된 거는 예, 미운 털이 받았다. 그 저 뭐 김건희하고의 갈등에서 아, 그게 아마 제일 유력합니다. 그 이렇게까지 아웃시킬 이유가 없거든. 여러 가지로 윤석열하고 친하잖아. 서울법대 또 예. 남편하고 있는 김재원 판사하고도 친하고 근데도 왜 그랬느냐 얘가 예. 이렇게까지 완전히 아웃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아, 그거는 바로 이제 예. 김건희하고의 갈등설 이거.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정당 예. 정치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예.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예. 다음, 같아요. 다음 주제 볼까요? 예. 네. 이 여론 다보스 포럼에서 설 선문조사인가요? 예, 설 아. 이게 이제 설 설문조사 중에 세계 경제 포럼이 아, 글로벌 리스크가 예.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 생계비 위기가 아, 가장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거죠. 예,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왔던 네. 이제 예,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뭐 1,200명이 예, 뭐 권위 있는 경제학자 뭐 이런 분들이 거기서 1위가 생계비 위기고요. 예, 생계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것인가. 예. 이미 뭐 뭐라 닥쳤어요? 예. 지금. 결국 5번에 보면 사회 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재해, 기상, 지정학 대립, 기후 네. 변화 이런 어떤 글로벌 차원의 이런 이슈들이 결국은 국민의 어떤 생계비 위기 또 양극화 문제로 이렇게 다가올 것이다. 저희 초반에 그 우리 성혜영 외신 전문 기자가 예. 보도했는데 그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는 네.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문제니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적인 차별과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국가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죠. 예, 예. 갈등과 불평, 불만 예, 예.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립과 강해 네.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그거를 근데 정권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무도하게 앞으로 나가 예, 예. 앞으로 나가만 하고 있고 진짜 예. 큰 제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굉장히 큰 심각한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지금 몰아닥쳤다.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네.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뭐 개정 네. 의견에 대해서 네. 민주노총도 조사를 했고요. 아, 그 얘기 참 재밌을 것 예, 같아요. 예. 민주노총도 조사를 했는데 그 직전에는 또 한국경영자총 경총에서도 좀 조사를 왜 했습니다. 왜 달라요? 그 자료 결과가?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는 예, 노조법 예, 예. 2조에 대해서 찬성한 개정해야 된다라고. 예, 예. 노조법 2조라는 거는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예, 예.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그거죠? 예, 예. 아, 지금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대우조선 예. 파업 여러 가지 사건에서 드러났지만 그렇죠. 중간에 있는 그 하청 기업이 나 몰라.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비정규직인 하청 노동자도 원청하고 교섭할 수 있게 개정하자. 그런 걸 이제 그 여론조사 돌렸더니 무려 70.2%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찬성한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서 뭐 맡겨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오는 거는 조사 설계라든지 시기 그리고 문항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은 그 경총의 조사 결과를 또 경총은 또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떤 노조법 그 2조 3조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야기 그 응답자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은 설문조사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게 괜찮으냐 아니냐를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더니 더 좋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총에서 했던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와 관련된 규정은 이러저러한데 이게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라는 식으로 설문을 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봤을 때 이게 뭐 이러저러하다라고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저는 많은 그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문항에 의한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뭐 질문 문구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거는 되게 조심스럽다. 근데 언론에서는 것이죠. 그냥 결과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설문을 했는데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설문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수용도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이렇게 좀 한 다리 건널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다만 이제 경총에서도 네. 조사를 한 것이 예. 이게 어딥니까? 여심의 등록이 잘 안 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심이 뭐죠? 여심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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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그 여심이라고 하는 기관은 선거와 관련된 조사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많은 그 유권자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생각하시는 것들은 모든 여론조사는 국가의 그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선거 문항이 아니면 굳이 등록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얼미터에서 얼마 전에 그 갑자기 김기현하고 나경원하고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이거는 관계 없는 거다. 예. 선거 그렇게 해명을 했던 게 그러한 논리군요. 그렇죠. 당직 선거와 관련된 조사도 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경원이 쫓아내는데 예, 예. 큰 역할을 했어. 그 여론 조사가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그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규제 대상은 아닌 거죠. 여론 조사라는 게 죄송합니다. 예. 이 어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예. 데이터 설문도 하고 데이터를 제시해서 그걸 갖고서 예. 집단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정치권이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예. 마치 이걸 정치적으로 여론화시키고 어떤 여론을 다시 여론 몰이하는 예. 이런 사례로 활용되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우려가 그렇죠. 있어요 실제로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심해야죠. 좀 그러니까 뭐 사실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기관을 안 만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약 교수님께서 여론조사 기관을 만드신다면 네. 언론 활동을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그렇죠. 언론 활동을 예. 하실 때는 네네. 그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위해서 네. 공정한 여론조사는 그냥 놔둬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요새는 네. 막 그게 막 뒤죽박죽 섞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진보 보수 다 해서 너무 무책임한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론을 등에 업고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전락시키는 요거는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나경원이 예. 앞섰다. 예를 든다면 뭐 이재명이가 부정부패한 비리가 뭐 40%다. 그럼 국민들은 오 그런가 보다 또 믿게 되고 예, 예. 그것이 이제 공론장으로서 다시 또 여론을 형성해내는. 그
그렇죠. 굉장히 이게 지금 언론도 받아쓰게 한다 그러지만 여론조사도 예.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예인데요. 네. 2022년 1월에 네. 1월에 조사했을 때 그 12월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12월에 맞아요. 예, 이준석 그 당대표하고도 안 좋았고 김건희 당시 네. 후보 부인 네. 좀 사과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1월 달에 네. 되게 안 좋았는데요. 어떤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이재명 보통 그 당시 후보가 좀 상당히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이기고 있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다가 벌써 이제 1년 전이죠. 대선 한참 무르익을 때. 그런데 어떤 조사에서 붙어버렸습니다. 허허. 이게 문항 효과입니다. 사실 제가 해석하기에는. 아. 그런데 이 조사 기관이 같은 조사 기관,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시기 한 조사에서는 달라. 이게 10%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었죠. 그런데 같은 조사기관, 같은 방법, 같은 기간에 했던 조사인데 문항이 달랐던 건데요.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보도하죠. 예. 그런 것보다 하고 싹 또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게 무서운 예.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백금녀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래도 예. 중요한 부분을 한 두세 가지만 좀 짚어볼까요? 예, 빠르게. 네, 빠르게 예. 하죠. 예. 대한민국 경제 전망,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 갤럽이 했는데요. 네, 화면 좀 넣어주십시오. 예. 이거를 보시면은 네. 그 간단하게 보시면은 네, 네. 오른쪽에 지금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뭐 좋아질 것이라는 지수가 굉장히 밑에 깔리고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게 계속 위에 있습니다. 아, 비관론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국가 경제 전망 그리고 살림살이 전망.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게 왼쪽을 보면 그럼 2020년대에도 안 좋을 때가 많았지 않느냐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심각할 때였거든요. 예, 예. 코로나 팬데믹 심각할 때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거의 뭐 집에서 다 시켜 먹을. 그때만큼이나 지금 안 좋다. 굉장히 예. 심각하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은. 경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추경호 네. 장관과 관련돼서 나왔던 것들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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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분기에 역성장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는 굉장히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거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지금 국민 도탄에 하지 않을 도탄에 빠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다. 높은 그러나 그렇습니다. 대책은 없고 예, 지금 예. 자, 그다음 거는 예. 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입니까? 예, 예. 요거 네. 한번 보시죠. 요거는 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요거 문항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네. 문항을 정부는 지난 12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 동원 피해자 이게 중요하죠.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한 한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해 동의한다는 의견과 강제 동원 피해자 의견 반영이 미흡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에 네. 굉장히 공정하게 질문했거든요. 동의하지 않는다가 지금 10명 중 6명, 59.6%입니다. 요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 방안과 관련된 네. 지금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지금 KBS 한국리서치 권위 있는 조사기관 굉장히 공정한 조사에서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났다. 모르겠어요? 대통령실 모르겠어요? 윤석열은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 예. 대통령실하고 정부부처가 잘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뭐 일본 가서 기시다 총리하고 만났을 때 저거 갖다 바치지 않겠어요? 우리 해결했어. 야 진짜 참. 설마 거기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만, 제가 이 가장 어려운 문제 해결했습니다, 총리님. 예, 예.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은 이거는 국민 여론은 좀 대한민국의 예.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완전 윤석열 정권에서. 이건 진짜 역사한테 예, 예. 심판받아야 될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강제 동원한 그 가해자들이 있는데 예. 왜 피해자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대신 돈을 내줘 도대체? 예. 말이 되는 게 도대체 저런 반역사적 행위를 하고 있는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다 감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좀 여론이 좀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판에 제가 좀 흥분했네요. 아니 구체적 맞습니다. 중요한 구체적 데이터를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예.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이게. 예. 하여튼 이제 백근영 선생님 기다리고 계셔갖고 예.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새서 또 준비하실 거예요. 로고스 보시라고. 로고스를 예. 내가. 예, 아르고스입니다. 아르고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